AI 검사와 확진 판정 권한,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한 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기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정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기라는 겁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해남 씨오리 농장에서 AI 첫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게 지난달 24일 오후. 확진 판정은 이틀 뒤에 나왔고 그때서야 매물 처분과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농장 주변을 통제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가금류 샘플을 축산 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 3일씩 걸립니다. AI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점을 따졌을 때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 검사와 확진 판정 권한을 해당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그만큼 확산의 어떤 범위들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확진 판정을 해서 바로 신속하니 방역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단체는 자체 보유한 인력과 장비로도 AI 정밀 검사를 물론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제역과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이 잦아지고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